제 영상에 보면 초창기 때 삼성동 아이파크 임장관 영상인데 후배네 집을 찍은 건데 제가 셀시가 너무 후졌다라고 했다가 한 입주민이 입주민들이 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저를 뭐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사람이 진짜 커터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입주민 거기 게시판에 올렸나 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이거 좀 커터칼 맞게 생겼네. 아파트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같은 월세로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200, 100에서 200이죠. 100 미만은 서울권에서는 좀 없는 것 같고 거의... 서울인데 말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제외했고요. 네. 어느 정도는 교통이 좀 괜찮고 대단지구 이런 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아 SK 와... 북한산 시티가 84제곱미터예요. 보통 34평이죠. 공급 면적. 1억에 150입니다. 3830세대예요. 엄청난 대단지고요. 그리고 2004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20년 정도 됐고 재건축 연한은 아직 안 된 아파트예요. 이게 딱 봐도 이미 용적률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매매로 사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바라볼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미아 뉴타운 개발로 지어졌다.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이 우이신설선이 있긴 한데 우이신설선이 거의 애기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요? 너무 조그매요. 몇 량 안 되는 작은 경전철이고 그리고 여기 지역 자체가 4호선밖에 없는데 4호선 타고 출퇴근하는데 지옥이거든요. 미아리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반영이 돼 있겠죠. 학군도 거의 없고 1억에 150. 근데 진짜 싸다. 굉장히 이거랑 좀 비슷한 데를 좀 한번 볼게요. 중계 쪽에 동진신한 아파트가 있어요. 486세대입니다. 93년. 93년에 지어졌고요. 재건축 연한은 도래를 했고 30년 그렇습니다. 이상이 됐으니까 용적률이 이미 높고 건축비도 높아서 재건축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을 하다가 다 지금 자초되고 있거든요.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짓는 비용에다가 하면 수리타산이 안 나오니까 자초가 좀 되고 있는데 월세로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 노원구가 교육의 좀 메카 같은 역할을 좀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은행사거리라고 해서 가장 교육이 빵빵한 강북 쪽에서는 거의 핵심 교육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낡은 아파트가 가격을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1억에 200. 노원구면 서울의 동북권에서는 근데 핵심지이기도 하고 근데 월세 200에 가능한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부천 상동 진달래 효성 아파트가 84가 170이에요. 보증금 5천에 17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미아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2002년식이니까 아까 SK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아는 이제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여기는 5천이고 여기가 약간 싼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부천 상동은 어떤 곳이에요? 부천에서는 그래도 가장 메인 지역 인프라가 좋아요. 그래서 상동역 근처로 많은 시설들도 잘 돼 있고 교육도 잘 돼 있고 부천에서는 가장 좋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부천에서는 여기가 708세대라고 합니다. 02년식인데 지어진 거는 조금 더 오래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지하차량 들어가는 분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지하차량 내부는 깔끔해요. 방금 전에 봤던 여기는 내부가 진짜 오래됐다. 근데 얘는 내부가 좀 깔끔하고 이런 부분들은 옛날 아파트처럼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4774세대 23년 완전 신축인데 완전 신축. 여기는 보니까 59제곱미터니까 24평이 150만 원 정도. 부성남의 대장주라고 하네요. 신축이잖아요. 산성역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4700세대고 아래도 굉장히 깔끔하고 조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여기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그리고 위례 지웰 프로지오 84가 1억에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준공이 됐고 784세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아가 저가격이었잖아요. 미아 2004년도 아파트가 위례가 싸네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이야. 전세대가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피스텔이래요. 고덕 그라시움. 되게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강동구의 고덕동. 여기에 재건축들이 순차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5구가 1억에 200입니다. 생각보다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2019년식이고 4932세대예요. 이렇게 보면 미아가 비싼데? 미아는 왜 이렇게 비싸지? 왜 이렇게 비싸지? 그리고 뭐 신축도 비싸네. 아니고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거고 5호선의 상일동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 교통도 괜찮아요. 그리고 단지 적용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아파트 안에 조깅 트랙이 있대요. 5000세대 정도 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세대 수가 많아서 커뮤니티도 되게 우수하고 굉장히 잘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케아가 올해 9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근처에 이케아 잘 가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이 강동구에 신축 아파트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송파 쪽으로 와서 잠실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좀 더 뛰고 강남은 너무 부담되고 이제 반포나 이런 데 못 들어오니까 강동구 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 많이 오르기 전에 사신 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지금 행복하겠죠. 월세 200만 원대를 봤는데 이제 200부터 300까지 좀 더 월세를 올려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300으로 가게 되면 선택지가 되게 넓어져요. 그렇죠. 8천에 270. 고덕그라시움 아까 전에 1억이 200이었는데 5구제곱미터가 84, 34평형으로 넘어오게 되면 강동구 핵심지에 있는 이 단지에 270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자연 앤 레미안이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레미안. 레미안 이편한 세상. 세상. 이건 260만원입니다. 34평형 84제곱미터예요. 여기가 1540세대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준공이 됐고 여기가 특징이 조식, 중식, 석식 세 끼를 제공한대요. 네. 이렇게 세 끼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조이 서비스가 네. 있는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게 나인원도 조이 서비스를 주고 있고 하는데 네. 더위는 조이 서비스가 없어요. 네. 근데 더위 사는 제 지인들 중에 나인원으로 조식 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제가 초대하면 너무 좋아해요. 자기 혼자 집에 있으면 시켜 먹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껴서 가지마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식 서비스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식, 중식, 석식까지 주다니. 아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까지 갈 수 있어요. 300까지 예산을 넓히면요 인강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갈 거냐 위례를 갈 거냐도 평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고덕, 위례, 개포. 네. 개포는 한 평수 낮춰서 그렇죠. 20평대. 고덕이랑 위례는 30평대. 네. 어디를 갈 거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2020년에 준공이 된 완전 신축 아파트예요. 와. 커뮤니티 보면 되게 넓잖아요. 여기 뭐 사우나 시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2,300세대입니다. 거의 완전 대단지에 대모산 당연히 끼고 네. 있고. 여기는 학군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배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다른 개포 단지들과는 달리 빌라 라인들하고 같이 배정을 받는데요. 초등학교를 그것 때문에 약간 가격에 좀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치랑 개포는 아무래도 학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빌라 라인들하고 같이 배정을 받는 네. 거를 입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를 갈 수 있습니다. 웃겨졌어. 갑자기 압구정을 네.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딱 84제곱미터를 갈 수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비싸니까 비싼 거지 실제 전세랑 월세는 되게 싸요. 주차장 주차는 어떻게 해놔요? 주차는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가 1924세대고요. 1982년에 지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여기는 매매가는 엄청 비싸요. 전세나 월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네. 여기 살기가 어렵잖아. 네. 몸테크하는 네. 곳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부도 굉장히 낡았고요. 층고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세가 쌀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긴 한데 한참 걸릴 거라서 월세 살다가 쫓겨날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찾아보니까 주차 대수가 세대당 1.45대래요. 오, 생각보다 많아요. 이 당시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1.45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 뭐 원베일리도 그렇고 이런 데가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1.45대. 이 정도면 진짜 많은 거예요. 서빙고 신동아. 아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네. 아파트죠. 9호제곱미터가 250만원. 생각보다 되게 싸요. 여기도 핵심지거든요. 반포대교 건너 바로 있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는 압구정 신현대는 고급화가 좀 돼 있어요. 당시 최고의 아파트였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주차 대수가 1.14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가 경인중앙선 서빙고역의 초역사권이긴 한데 지상철 지나가고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이촌동 재건축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기는 서빙고동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상철이 지하화가 될 거다. 근데 그게 과연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게 60제곱미터 1.5룸이래요. 이게 오피스텔이고 생각보다 비싸. 60제곱인데 320만원이 나요. 타워팰리스가 오피스텔이 비싸더라고요. 타워팰리스 내에 있는 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침실이 이렇게 있으면 가림막 하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혼자 살기에 좋은 그런 구조로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7평이라고 합니다. 타워팰리스가 앞에 도곡역 있고 양재천 있고 살기 좋고 뭐 입지 핵심지에 있고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 되게 놀라웠어요. 물론 5구제곱미터긴 하지만 옥수동에서 파크이스 굉장히 좀 메인 대장주죠. 아파트잖아요. 대장주고 2016년에 준공이 됐고 1976세대예요. 그리고 옥수동이면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이고 금호역... 그리고 성수동하고 한남동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신축이고 그리고 대단지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330만원이면 5구제곱미터 월세를 살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면 잠실 정도 가격 된다. 매매 가격도 옥수 파크이스보다는 네. 엘리트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네. 임대가는 비슷하네요. 근데 보증금이 적어요. 5천만원에 330. 저는 네.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여기 딱 가보면 너무 멋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옥수동이 여기 위치가 근데 되게 좋은 위치예요. 3호선이니까 어디든지 좀 갈 수 있고 압구정역까지 가는데 20분 안에 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냥 전철을 타고 가도 굉장히 교통이 요지라고 볼 수 있고 옥수동하고 금호동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성수동이 약간 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갈 거냐 아니면 옥수동이나 금호동이 이런 신축들을 갈 거냐 아니면 한남동에 조금 가성비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갈 거냐 요걸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월세 300만원 정도에서 서울의 핵심지에 교통좋은 데 살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요로 물어보면 저 실거주로는 여기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실거... 신축이기도 하니까 왕십리 텐스힐이 있어요. 아까 여기는 330이고 여기는 280이니까 차이는 좀 있고 보증금이 좀 더 비쌉니다. 84제곱미터면 예, 네. 평수도 큽니다. 그래서 옥수동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텐스힐즈는 2015년에 준공이 됐고요. 1700세대 되게 대단지더라고요. 2015년에 준공이 됐는데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좀 나네요. 2호선 상왕십역이랑 도보권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상황식... 여기 왕십리는 어때요? 거주하기 접근성 좋고 동대문이나 광화문이나 이쪽 나가기 되게 좋고 그 성수대교도 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맞아. 교통은 되게 좋죠. 여기가 네. 옆에 신당동 뭐 좀 내려가면 약수 그다음 북쪽으로는 동대문 지역적
역사적으로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월세 한 300만 원 정도에서 매물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데는 아예 다른 수요니까 모르겠는데 난 이런 데가 더 낫지 않나 싶어. 그냥 오피스텔 강남에 사는 것보다 강남에 오피스텔 웬만하면 다 3,400이잖아요. 네. 한동짜리 오피스텔들. 그런 데보다 이런 데가 낫지 않나? 삶의 질 자체가. 또 이제 출퇴근에 또 여기서 막상 한다라고 하면 30, 40분은 걸리니까 그게 약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여기 사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청량리역 여기가 2023년 준공이에요. 완전 신축이고요. L65가 65층까지 올라간 초고층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1425세대가 있고요. 여기가 신축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학군지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해요. 여기는 원래 좋은 학교가 있는 동네는 아니라서 그리고 학교까지 가는데 되게 멀대요. 청량리가 롯데캐슬도 많이 돼 있고 발전돼 있는 것도 많긴 한데 아직도 청가물시장, 경동시장 이런 좀 정신없는 그런 시설들이 되게 모여 있어서 아직까지는 뭔가 정비가 100% 안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억에 400이에요. 되게 비싸요. 근데 교통이 오지입니다. 사실 교통이 너무 좋아서. 네, 사실 청량리역에 앞에 환승센터를 지나가는 버스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준일 거고 GTX 들어오고 동부권에서는 가장 교통하면 청량리거든요. 1억에 400. 와, 비싸다. 텐즈 힐스가 1억에 280. 옥스 파크힐스가 59제곱미터가 아니라 330인데 와, 청량리인데 400. 와, 그러니까 비싸다. 이게 저도 청량리랑 왕십리를 같이 거주를 근접하게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청량리보다 왕십리가 원래 더 좋은 지역이거든요. 청량리가 이게 또 신축이기도 하고 워낙 아파트를 압도적으로 잘 지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비싼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옥스 파크힐스 84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1억에 400이면 옥스 파크힐스가 330이었으니까 84로 가면 400. 비슷하겠네요, 거의. 그래도 청량리는 청량리거든요. 근데 청량리랑 옥수동이랑 비교하면 영정이는 어디 살 것 같아요? 당연히 옥수동이죠. 아, 당연히요. 저도 옥수동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트리지움이 생각보다 비싸요. 1억에 310이에요. 와, 근데 5구야. 와, 트리지움이 1억에 310. 거기다 구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혹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프라나 학군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를 딱 두 개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정이가 너무 좋은 말을 했는데 2007년 준공이고요. 3,700세도 정도 되는 엄청난 대단지예요. 근데 얘는 또 커뮤니티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파트 보세요. 이거 생긴 거 그렇고 내부도 약간 되게 구축이에요. 그리고 층고도 되게 낮아요. 하드웨어는 못 지은 아파트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인프라다. 주변에 뭐가 있느냐. 트리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S도 있고 리센츠도 있고 좀 가면 롯데월드 있고 잠실 쪽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 편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그냥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마포로 애매한 프루지오 마레프. 마포의 대장주죠. 3,885세대고요. 2014년에 준공이 된 신축과 구축 사이 중축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마포의 완전 대장주고요. 네, 특히 아이언 뉴타운의 상징적인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단지가 너무 커서 4개 단지로 나눠져 있대요. 네. 단지가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 역세권이고 공동역도 이용할 수 있고 아이언역부터 애호계역 공동역 다 연결되어 있는 엄청 큰 단지죠.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상권도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들도 되게 많고 굉장히 마포 쪽에선 핵심이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도 5구가 1억에 310이에요. 트리지움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면은 마포가 좀 더 좋은데 트리지움이 인프라가 좋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비교가. 똑같은 가격인데 마레프를 갈지 트리지움을 갈지 뭐 좀 갈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어디 갈 것 같아요 영정이는? 저는 마레프 갈 것 같아요. 마레프? 저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1억에 310만 원 주고 어디 월세 가려 하면 저도 마레프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신축이 사용 가치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커뮤니티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거나 잠실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트리지움을 갈 것 같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목동 1단지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84제곱미터 1억에 300. 생각보다 비싸다. 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1985년에 준공이 됐어요. 1882세대고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학군. 무조건 학군입니다. 학군. 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아까 전에 압구정도 되게 쌌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압구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85년에 지어졌고 1800세대 대단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1억에 300? 이게 뭐야? 우리나라 진짜 교육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사실 목동이 전철 이용해가지고 다니기도 뭐 나쁘지 않고 하지만 교통이 좋은 동네는 아니란 말이야. 차를 타고 다니기도 애매해요. 여기는 근데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생활권인 분들이 서부권 생활권인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인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핵심지랑 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월세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0. 저희가 오늘 2000까지 준비를 했어요. 월세 2000 이상까지 준비. 오늘 성수동 트리마제가 나왔습니다. 트리마제 37이 진짜 750은 너무 비싸다. 트리마제 특징이 매매가 대비 월세가 비싸요. 거주에 대한 환경이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수동은 너무 살기 좋죠. 저도 트리마제 2년 살았는데 트리마제 살 때 제일 좋았던 게 주차장 통해서 서울 숲으로 갈 수 있잖아요. 조식도 주고 그리고 아크로 서울 프레스나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서울 숲 바로 앞에 있어서 그걸 더 장점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연 같은 거 할 때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트리마제는 그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서울 숲에서 공연 같은 거 할 때 그나마 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장단이 있죠. 물론 37평 38평인데 사실 38평 1억에 750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30평대만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50평대랑 60평대는 전부 다 둥글게 타워형으로 돼 있고
30평대가 더 이 공간 쓰기 좋아요. 타워형으로 돼 있으면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리마제 이렇게 갈 수 있고 500에 1000 사이를 보면 게레포 41평 2억이 600입니다. 게레포가 트리마제보다 훨씬 싸죠. 네. 트리마제 얼마였어요? 750이었어요. 공급 면적 38평이 그렇죠. 트리마제가 월세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비싸. 게레포는 아까 전에 받고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갤러리아 팰리스. 이게 주상복합인데 네. 2005년에 준공이 됐고요. 741세대 아파트에 오피스텔이 719세대가 있대요. 그리고 최고 46층까지 지어졌고 커뮤니티도 고급화되어 있고 레일도 4개가 4개나 있어요. 레일이나 2005년도 아파트 레일이 4개. 네. 재밌는 게 2005년에 지어졌는데 수영장이 있는 거야. 그렇죠. 고급화를 진짜 많이 한 거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수영장이 없단 말이지. 안 들어간 최근 신축 아파트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는 2005년에 지었는데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4레일이에요. 4레일. 2세대 수의 4레일이면. 근데 갤러리아 팰리스가 생각보다 싸요. 잠실 핵심지에 있고 뷰도 되게 좋아. 고층에 있고 막 성공한 기분도 난단 말이야. 근데 샤시가 오래된. 아 이건 뭐 2005년에 지었으니까 네, 샤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에이, 샤시는 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가성비 괜찮네요. 1억 600. 전용이 이 정도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살 수 있죠. 트리마제가 약간 신축발과 성수동발과 네. 네임밸류발 네. 월세를 수요로 하는 싱글들이 그렇죠. 월세를 좀 올려놓은 경향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다음 용산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1억에 650. 9위예요. 네. 9위. 2020년에 준공이 될 거 완전 신축급이고 1140세대예요. 현석이가 네. 57평에 살고 있어서 네. 많이 가봤죠. 여기도 커뮤니티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살기 좋은 그런 곳이고 아 메세나폴리스 2억이 650밖에 안 합니다.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고급화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네. 하나예요. 임영웅 씨도 여기 펜트하우스 들어갔다면서요. 맞아요. 메세나폴리스는 지하에 몰 상가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메세나폴리스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더블역세권이잖아. 합정역이 또 6호선하고 2호선 같이 네, 지나는 더블역세권이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가격입니다. 근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구조도 나와 있는데 메세나폴리스 건너편에 와이프가 검진센터 개원하면 많이 와주세요. 자양 더 샵 와, 스타시티. 저 여기 살고 싶었던 집 중에 하나였어요. 아, 옛날에 나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 네. 139 제곱이 그러니까. 1억에 590이야. 이 뷰 봐. 뷰 미쳤어. 뷰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뷰가 강북에 있으니까 네. 남향 뷰잖아. 남향 뷰. 뷰가 끝내줍니다. 근데 여기가 1억에 590밖에 안 해요. 여기는 네, 근데 고층이랑 저층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 사실 여기 건대병원비도 있고 네. 건대병원비 네. 여기도 인프라 괜찮죠. 07년에 준공이 됐고요. 1177세대고요. 저도 여기는 옛날에 아는 형이 살아서 여러 번 가봤는데 네. 뷰 좋고 주상복합이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뭐 연결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 네, 아파트에서 마트 갈 때도 되게 편하게 갈 수 네. 있고 근데 메세나폴리스처럼 그런 몰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건대 입구역도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건대에서 헌팅하는 형들이 여기 살면 씹어먹었죠. 아 그래요?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이 왕이었어요. 아 그러면 더샵 스타시티 딱 살면서 네. 건대 헌팅포차 가서 나 여기 스타시티 사는데 오빠 집 갈래 뭐 이런 거야? 저는 안 해봤는데 하면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네, 여기는 2호선도 지나가고 네. 7호선도 지나가는 초역세권이고요. 건국대병원이 또 바로 앞에 있고 병원도 좋고 건대 상권도 있고 근데 나는 사실 건대 상권이 앞에 있는 게 고급 주거지로서의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건대 상권이 고급지하고는 좀 다르죠. 네, 나는 건대 상권이 내 집 앞에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뭔가 뭐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상권을 쓰기엔 또 좋은 네, 거니까 맞습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또 코앞이고요. 실거주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1억에 590밖에 안 해. 139제곱미터가 아까 전에 트리마제 750만원인데 84제곱미터 네. 와 진짜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난다. 이촌 LG 한강자이 여기도 134제곱미터 3억에 550 네. 근데 이게 2003년 준공입니다. 지하철 차량을 보시면 좀 많이 낡았어요. 근데 여기가 27평형이 46세대가 있대요. 대부분이 50평대 이상이래요. 큰 평수들이 많아가지고 나름 여의도에서 아파트를 찾는데 돈 많으신 분들이 네. 여기에 많이 사셨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있어. 세대당 주차 대수가 2.5대래. 와 되게 많아요. 완전 고급화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3년이 네. 지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 맞아요. 수치가. 지금 원베를린이 아리파길 이런 데가 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한남동이라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촌동 부촌이라고 했던 상징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도 네. 한강뷰 굉장히 좋습니다. 3억에 5억. 가성비가 너무 좋은 네. 이촌동이 생활권이거나 용산이나 뭐 이런 쪽이 생활권이면 여기 그렇지. 가성비 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원베일리입니다. 이제 원베일리로 와야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반포 신축을 들어갔을 때 가격이랑 지금이랑 딱 비교가 되네요. 그 네. 당시에가 3사가 4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640이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임대차 3법이 그때쯤 들어오면서 네. 그때 폭등을 했어요. 반포뿐만 아니고 서울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폭등했던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 네. 그게 들어왔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쓸 수 네.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2990세대고요. 지금은 반포 대장주가 어디냐 하면 아리팍하고 원베일리를 꼽아요. 근데 원베일리가 좀 더 신축이기 때문에 원베일리를 대장으로 꼽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리팍을 더 선호해요. 좀 더 위치가 전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리팍이 하드웨어가 좀 더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베일리를 꼽더라고요. 트리마제랑 비교군이 되겠네요. 아 그렇죠. 트리마제가 더 비싸네. 트리마제 38평형하고 원베일리 34평형하고 네. 매매 가격은 원베일리가 좀 더 비싼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 근데 월세는 트리마제가 더 비싸. 이게 뭘 말해주느냐? 트리마제가 월세 수요가 더 강한 거야. 트리마제가 진짜로 싱글들이 많이 살거든요. 월세는 성수동이 반포를 역전했다. 예,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제 완전 신축이고 네. 임대 후 분양을 하고 있죠.
면적 1억에 650입니다. 단포랑 네. 비슷한데 이 월세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버밸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에 사실 신축 아파트 사는 거는 성수동에 사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가오부리려고 사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무래도 매매가나 이런 부분들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네. 좀 있고 신축발에 뭐 그건 다 알겠는데 오버밸류 네.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남더의 26평 전용 면적 5구에 5구 5구입니다. 네. 이거 잘못 쓴 겁니다. 한남더의 26평은 공급 면적 기준이에요. 1억에 650이잖아 20평대가 네. 매매 가격 실거래된 거 보면 거의 30억이에요. 평당 1억을 넘었어요. 거의 30억 가까이 하는데 월세는 트리마제보다 싸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주는 걸까? 투자성으로는 한남더이 더 좋은 거죠. 물론 트리마제는 네. 그렇죠. 84제곱미터고 한남더이는 5구제곱미터라서 뭐 직선 비교는 좀 안 되는데 한남더이 여기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네. 형성이 돼 있고 어쨌든 한남더이 사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거잖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남더이 산다 그러면 당연히 7, 80평대 정도 살겠지 생각을 하지 네. 20평대 살 걸 생각 잘 못해. 그 네임밸류 바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한남더이 26평 사라도 커뮤니티는 다 똑같이 이용하는 그 네임밸류, 거니까 그리고 네. 단지 적용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한남더이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네.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매 가격 굉장히 비싸고 월세도 비쌉니다. 네. 네. 이제 월세 1,000만 원 이상을 보겠습니다. 트리마제 1억에 1,500 57평형이에요. 근데 이제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56평형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저 1,500에 누가 사나요? 아까 전에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네. 실제로 1,450이 계약된 게 있더라고요. 네, 실제 계약된 게 있습니다. 놀라워요 진짜. 비용처리도 네. 안 되는데 1억에 1,500이면 전세가격이 더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실거래된 걸 보면 1억에 1,500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네. 전세는 또 27억에 거래된 게 되게 많아요. 전세 27억을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보증금을 하나도 안 받고 고작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4.5%로 하면 지금 4.5% 정도 하거든요 환산할 때. 근데 여긴 1,500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과도하게 오버밸류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월세가 이 정도로 오버밸류가 되려면 전세 가격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는 27억, 25억, 24억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아무래도 월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강한 데가 트리마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프루지오 서밋 64평 뭐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그래, 전용 50평이 넘네. 여기도 2017년에 준공이 됐고 151세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650세대 함께 네. 있다라고 하고요. 반포레미아 원베일리 52평 1,000만 원. 아까 전에 57평형이 트리마제가 1,500이었어요. 물론 보증금 1억에. 아니 월세가 더 차이나네. 원베일리 52평형이 트리마제 57평형보다 훨씬 비싸요. 매매가격은. 근데 네, 월세는 트리마제가 더 비싸.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이게 보니까. 매가는 10억 이상 더 비싼데 원베일리가. 그러니까 네. 원베일리 52평형에 월세 1,000만 원이면 왠지 좀 싸보여. 가성비가 네.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갈까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에서 괜찮은데? 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미안 레데펠. 레데펠이죠. 네. 대치동에 있는 유일한 신축이죠. 대장주고요. 55평형 800 정도 10억에. 근데 이게 보증금이 좀 높아서 800을 보시면 안 되고 10억에 800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거는 4.5%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레데펠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준공이 된 원베일리가 싼데? 네, 원베일리가 싸요. 원베일리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원베일리가 3억에 좋네요. 1,000, 10억에 800. 네. 평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원베일리가 네. 좀 더 작은데 어쨌든 2015년에 준공이 됐고 330세대이고요. 대치동에서는 거의 유일한 네, 신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역세권이고 학원가도 밀집해 있고 네. 근데 이게 월세가 왜 여기가 이렇게 비싼가 반포랑 왜 이렇게 맞짱을 뜨나라고 보면 매매가도 비싸요. 대치동에서 선택을 할 때 신축급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대치동에서 월세를 들어간다 했을 때 사람들이 대치동이 신축이 너무 없어서 개포로 가는 거거든. 근데 개포는 또 가기 싫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레드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것 같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50평 공급 면적이에요. 레미안 첼리투스는 정말 독특한 게 460세대인데 460세대가 전부 다 공급 면적 똑같죠. 50평입니다. 맞아요. 다 똑같아요. 되게 재밌는 케이스예요. 네. 이것도. 여기 앞에 있는 101동 이게 메인 그렇죠. 가장 뷰가 메인. 좋은 막히는 데 없는 여기가 제일 비싸요. 매매가격도 월세가격도 여기가 제일 네. 비싸고 뒷동은 조금 더 쌉니다. 이 옆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나게 낡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첼리투스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1,000만 원 5,000이니까 만약 이게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좀 떨어질 테니까 이게 근데 이걸 보면서 또 다시 느낀 건데 원베일리가 싸네요. 원베일리가 좀 싸. 진짜 첼리투스도 너무 좋은 아파트지만 저는 원베일리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한강 뷰는 좋은데 이 주변에 뭐가 없어서 할 게 없대요. 네. 인프라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갖춰지지가 않아서 원베일리가 여하튼 가성비가 네.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크에스 아 진짜 가성비 대박이에요. 1,450 근데 244야 축구해도 되겠다. 한강 뷰 끝내주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있고요. 옛날에 김연아가 또 네, 살았던 맞아요. 곳이잖아요. 흑성 마크에스가 생각보다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트리마즈 57평보다도 싸요. 트리마즈 57평 사는 여기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수동이잖아 또 거기는. 여기 흑석동이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흑석은 네. 한계가 있네요.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제일 작은 평수가 55평형이잖아요. 이게 1,300이래요. 1,300. 네. 2004년에 지어졌고요. 449세대. 제 영상에 보면 초창기 때 삼성동 아이파크 임장관 영상인데 후배네 집을 찍은 건데 제가 세시가 너무 후졌다라고 했다가 한 네. 입주민들이 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저를 뭐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는 후배가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저한테 막 보내주고 네. 그 사람이 진짜 커터카를 잘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입주민 거기 게시판에 올렸나 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네, 이거 무슨 커터칼 맞게 생겼네. 어쨌든 삼성동 아이파크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세 2천으로 갑시다. 2천. 네, 네. 2천. 나인원 한남 75평 20억에 2천. 너무 비싸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70억이거든요 전세가격이. 네. 매매시세는 최근에 실거래된 게 97억 찍혀있고 여기는 103동 3층이라서 로열호수는 네. 아닙니다. 워낙 이제 제가 많이 언급을 해서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니까 네. 제가 언급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한남더힐 85평도 갈 수 있습니다. 3억이 2500 나인원 한남 75평은 20억이 2500입니다 네. 한남더힐 85평하고 나인원 한남 75평하고 매매시세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전세가격은 나인원 한남 75평이 오히려 한남더힐 85평보다 10억 정도 더 비쌉니다. 신축과 구축의 네.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을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를 맞습니다. 하니까 ASF 77평 10억에 3천 보증금을 좀 높이면 2500 정도 되겠죠. 네. 지문비집 촬영했을 때 그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갤러리아폴의 90평 갤러리아폴의 90평 진짜 넓거든. 3억에 2200이잖아 ASF 77평 10억에 3천 신축과 구축의 차이인 거죠. 네. 사실 갤러리아폴이 진짜 잘 지었는데 근데 갤러리아폴의 딱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지하주차랑 내려가는 길이 너무 불편해. 아, 근데 진짜 네. 지하 오지게 많이 팠잖아요. 네. 근데 갤러리아폴의 90평이 진짜 넓게 네. 빠져있거든요. 직각으로 돼있고 뷰도 환상적이에요. ASF 뭐 신축 꼭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면 가성비로 오히려 갤러리아 폴의 90평을 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그니아 151평 아니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이렇게 전용은 74평인가 73평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그니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은 I타입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G타입이라고 하네요. G타입. 네, G타입 데드스페이스가 많아요 이게. 네. 시그니엘은 이 타입을 잘 봐야 돼요. 3억 2천은 아마도 타입이 뭐 이렇게 생긴 맞아요. 걸 거예요. 네. I타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그니엘은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시그니엘을 주거용으로 쓰는데 비용 처리를 하면 무조건 부인당해요. 세법상 그거는 탈법이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보통은 주거용으로 신고를 안 하고 비용 처리를 네, 한 다음에 맞아요. 주거용으로 쓰다 걸려서 이제 세무서를 받는 경우가 네. 있죠. 주거용으로 등록한 집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침대 뺀 사건도 있었었어요. 제가 침대를 네, 가지고 맞아요. 있으면 주거용으로 의제를 하기 때문에 야밤에 막 침대 빼고 이런 사건. 네. 내 이런 얘기하면 맨날 시그니엘 주민들 오케이 더 이상 락꾸락꾸 되나요? 락꾸락꾸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안 네, 됩니다. 그렇다고 없죠. 합니다. 네, 역시 네, 네. 회계사님께서 네, 명확하게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PH129 100평 60억에 3천만 원거든요. 60억에 3천만 원 좀 잘못되긴 했다. 진짜 비쌉니다. 전세 100억인가 110억이 실거래된 네. 게 하나가 있고 매매가 145억에 실거래된 게 있는데 월세는 아마 실거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호가가 호가. 그리고 PH129 같이 29세대밖에 없는 고급 빌라는 호가가 막 부르는 경향도 그렇죠. 좀 있어요. 어쨌든 호가입니다. 호가. 근데 PH129는 제가 고급 빌라 편에서 언급했지만 청담동에서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층고 네. 7m 아주 뽀대나는 그런 집이고 월세의 장점 한국 기준금리가 3.5%고 시중금리가 4-5% 정도 나오는데 네. 금리 비싸서 대출이자 내고 깔고 아니라 월세가 더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월세를 네. 살려고 사는 건 아니죠. 사실 뭐 네. 전세를 살거나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은 많이 네.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근데 어차피 네. 이게 무조건 사람들이 전세를 살려고 했던 이유가 네. 예전에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어차피 전세로 살아도 대출 이자 나가거든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더 요즘 좀 선호되는 경향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빌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월세로 많이 넘어간 분들도 많고 월세 비율과 전세 비율이 월세 네. 비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고금리 시대는 월세가 좀 괜찮은 대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비율...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 이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최근 같은 고금리에서는 전세냐 월세냐 이게 크게 뭐 의미 구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 비용 가지고 다른 걸 투자해서 월세 이상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월세로 가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전세 들어갈 정도로 돈에 여유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투자 가치 거주 만도 쪽 분리 가능 뭐 해가지고 직주근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어디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하락장 때 네. 상승장을 겪었다가 조정장을 겪었고 다시 또 반등장을 겪었다가 다시 하락장을 겪고 맞아요. 있거든요. 이번 하락장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금리 연동 상품이 아니었어요. 금리가 되게 높았던 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으로 올랐죠. 네. 그게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한 4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 금리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올라갔고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노도강 같은 경우도 네. 영끌족들이 좀 많이 들어간 네. 그런 지역들은 지금 30% 40% 정도 빠지고 네.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뭐 나인원 더힐 뭐 이런 네. ISF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정장 때도 아예 거래가 안 됐으면 안 됐지 빠진 적이 없어요. 반레퍼나 뭐 이런 데들도 대형 평형 때는 거래가 안 되면 안 됐지 여기도 그렇게 하락 거래가 거의 네. 없었고 자기가 어떤 상품에다가 뭐 갭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할 거냐를 볼 때 어느 정도는 핵심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자산의 보존 가치로서 핵심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직중근접이 중요한 신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요걸 전세를 주고 거기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동탄 연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앞으로 향후 추이도 지켜봐야겠죠. 투자 가치가 좋은 곳이랑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컨텐츠에서 압구정 현대보다 비쌌던 대방대림 해가지고 네. 올렸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가 투자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죠. 그 가격이었던 거거든요. 서울의 중심지는 서에서 동으로 점점 이동하는 중이었고 북에서 남으로 점점 이동하는 네. 중이었죠. 그 큰 흐름을 읽어내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거시경제를 자기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 있잖아요. 2040 서울 그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떻게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발 계획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결국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거시경제에 맞추는 건 좀 힘들고 10년 또 5년 시계열로 봤을 때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어디냐를 보면 강남 서초의 한강변 뭐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 뭐 이런 데가 지금 가장 핵심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강변이 끼고 있는 뭐 반포라든가 뭐 압구정이라든가 청담이라든가 성수도 있고 한남동도 있고 이런데 거기랑 좀 다른 1급지가 대치개포거든요. 대치개포를 가는 게 좋냐 반포로 가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 반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압구정이나 네. 반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군지가 단단하게 하락장 때도 월세나 이런 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하방이 어느 정도 단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